오늘은 산양삼 씨앗을 채취해서 산에다 심으려고 합니다. 이 산양삼 씨앗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이 7월 14일 이렇게 빨갛게 익습니다. 이렇게 빨갛게 익으면 이건 다 익은 겁니다. 이것을 지금 땅에다 심으시면 되는데 이게 땅 속에서도 이 씨앗을 이렇게 보시면 이 껍질에 빨간 걸 벗기면 속에 알맹이가 나오죠. 이 알맹이가 개갑을 하면서 여기서 싹이 나와야 됩니다. 딱딱합니다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렇게 산양삼을 이렇게 씨앗을 채취를 해서 이렇게 주위 안 심으면 되겠죠? 이건 2년 전에 심은 겁니다. 심은 곳에 땅을 파서 땅을 많이 팔 필요 없습니다. 2, 3cm 정도. 이렇게 2, 3cm 정도 깊이를 파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. 떨어졌죠?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묻어줍니다. 묻어주고 꼭꼭꼭꼭 눌러주고 그럼 내년에 싹이 나옵니다. 이 채취를 딱 해서 이게 파란 것 같은 경우는 안 익은 겁니다. 파란 게 있죠? 이런 건 씨앗이 안 익은 겁니다. 이렇게 다 싹 벗기는데 이걸 이렇게 놔두게 되면 산속에 놔두게 되면 산가치나 홍새, 나마귀, 꿩 이런 조류나 이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. 따먹습니다. 따먹고 여기다 또 뿌리면 또 삶이 나는 겁니다. 그게 야생삶 일대라고 하는 거예요. 지금 이걸 다 따먹으면 이 요즘은 산에 워낙 낙엽이 많이 쌓여서 이게 좋은 땅에 땅이 있고 이렇게 좋은 땅에 떨어지면 삼으로 크는데 낙엽 위에 떨어지면 싹이 안 납니다. 말라서 썩어버립니다. 새들이 먹고 이렇게 배설을 하더라도 워낙 산에 브요토가 두껍고 낙엽이 워낙 두껍게 많이 쌓여서 이런 것은 지금 7월 중순쯤에 채취를 하셔서 심으셔야 합니다. 제일 안전한 건 뭐냐면 8월 초순 심으면 그 땅속에서 있다가 개갑이 가을쯤에 다 되고 겨울을 나고 내년 봄이 되면 싹이 나옵니다. 그러면 또 삼을 산양삼이나 장례삼을 산에서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놔두게 되면 새들이 먹으면 그래도 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죠. 빨갛게 이렇게 떨어진 것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보이죠? 꼭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. 여기도 있죠?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. 이렇게 꼭 눌러주세요. 2, 3cm 정도 따서 여기 군데군데 또 심으면 됩니다. 심으면 또 산양산이 또 자랍니다.
훈하게. 이것은 워낙 이게 이 새들이 먹으면 그냥 산에 야생삼으로 또 떨어져서 클 확률도 있지만 이게 또 고라니나 이렇게 산짐승 네발 달신 짐승들이 이게 좋아합니다. 또 이게 사포린도 많고 맛있어서 와서 그냥 가들은 새들은 먹고서 꼴딱꼴딱 생기해서 이게 배설을 하면 씨앗이 파손이 안 돼가지고 이 좋은 삼이 산삼이 잘 자라는 곳에 떨어 배설을 하게 되면 잘 나는데 고라니나 네발 달린 짐승들은 고라니 뭐 오소리 너구리 합식성 이런 짐승들은 이걸 그냥 씹어서 그냥 깨서 먹기 그냥 씹어서 이렇게 으스러뜨려서 먹기 때문에 바다는 배설을 해도 안 납니다. 씨앗 자체가 으스러뜨려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쯤에 잘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개갑을 해서 가을에 9월 말쯤에 심는 방법도 있고 그냥 직접적으로 따다마도 지금 7월 중순이니까 8월 초순쯤에 이걸 묻으면 안전하거든요. 근데 7월 중순쯤에 묻으면 땅속에서 조금 이렇게 잘 달린 건 여물면서 개갑이 내년품에 대해서 탁 터집니다. 그러면 싹이 나옵니다. 지금 바로 심으시면 됩니다. 이것을 잘 심어가지고 하면은 씨도 살 필요도 없고 산에서 잘 따가지고 군데군데 잘 심으면 자기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땅이나 사람들이 자주 안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 그런 데다가 군데군데 심어 놓으시면 어느 날 뭐 5년, 6년, 뭐 10년 뭐 길게는 뭐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가 채취를 못해 먹어도 다른 분들이 또 채취를 해 먹을 수도 있고 뭐 산에 또 그게 또 씨를 뿌리면 또 산에 또 거기가 산삼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. 자기가 먹지 못해도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. 누군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산화초가 됐던 뭐 당귀가 됐던 뭐 더덕이 됐던 도라지가 됐던 언제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누군가 사람이 됐던 짐승이 됐던 누군가가 그걸 다 옮겼기 때문에 산속에 다 우리가 산행을 하면서 도라지 더덕 뭐 삽주 막 이런 걸 다 산삼 이런 걸 캐서 채취해서 먹는 겁니다. 누군가의 세상은 누군가의 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. 다 누군가의 다 도움을 받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. 네. 오늘도 어제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바람도 불고 아 그런데 소각 상태가 이루어져가지고 오늘은 씨앗이 싹 익었길래 따가지고 군데군데 또 심고 내려갈 생각입니다. 좋은 하루 되시고 요새 장마철 항상 어디 놀러 가시든지 집에 있으시든지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